벙커원 특강.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그 섹시한 수비학 끝나고 진짜 오래간만이죠. 안녕하세요. 저도 그 매주 할 때는 언제 끝나나 힘들다 부담된다 하다가 끝나고 노니까 되게 허전하더라고요. 급격히 몸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오늘 한의원에 갔었는데 너무 많은 증상을 얘기를 했는데 정말 간단하게 노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닙니다 원장님 더 들어보세요 막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노화였어요. 그래서 거기 한의원을 소개시켜준 친구랑 같이 나오면서 이제 허탈하게 걸어오면서 제 친구는 같은 나이인데 이제 거의 류마티스성 뭐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는 극심한 노화와 하나는 류마티스 환자가 이 바람을 맞으며 이제 돌아다닐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둘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노화가 오니까 참 좋아. 그래서 뭐가 좋냐고 해서 화가 안 나. 아니 화는 나는데 화를 못 내겠어. 힘이 없어서. 그리고 뭔가 열빡치는 일 있으면 옛날엔 분명히 경찰서 앞까지는 갔을 것 같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들러라도 엎었을 것 같은데 힘이 없으니까 다 우야무야 넘어가서 정말 평화주의자처럼 살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 20대 때는 어떻게 살았지? 그 힘든 걸? 그 모든 거에 매사 분노가 일어나고 짜증이 일어나고 관계랑 관계는 다 그냥 뻑더비 되고 그러면서 밤마다 뭐 정말 이 상처를 뜯으면서 또 아물만 하면 또 뜯고 아물만 하면 또 뜯어가면서 그 상처와 한 몸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딱 지나와서 그래 좀 노화가 슬프긴 하지만 물론 이 안에 아직도 끓는 분노가 있어요. 분노가 있는데 이제는 조금의 이제 이 뭔가 감정적인 소모를 하게 되면 막 10시에 자게 돼요. 힘들어서. 나 분명히 야행성인데 막 이런데 막 10시면 막 닭처럼 졸고 있고 그러고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져서 새벽에 일찍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깨긴 깨요. 늙어가지고 정말 나 어렸을 때 엄마 보면 왜 이 시간에 추운데 문 열고 화장실 가고 그래 막 이랬었는데 그 시간에 내가 엄마처럼 일어나서 귀신처럼 화장실을 갔다 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자.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이 고민을 보는데 제가 이제 노화에 극심한 관심이 있다 보니까 노화의 장점을 열심히 지금 찾고 있는 중이에요. 더럽게 안 찾아져요. 그런데도 그중 하나 찾은 게 뭐냐면 분노는 있어요. 뉴스를 못 보겠어요. 너무 일찍 자게 돼요. 그걸 보면 보는 동시에 기절을 해요. 너무 화에 치밀다가 못해가지고 다른 일을 못하니까 뉴스를 못 보거나 분명히 분노는 안에 있는데 이거를 무언가 발산할 수 있는 체력이 없다라는 게 이게 좋은 점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돌아보니까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돌아보니까 그 당시에 제가 읽어놨었던 많은 각가지 각종 이 형사, 민사 이 사고들을 생각했을 때는 지금이 너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이 시기가 너무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 보내주신 분들이 참 젊으신 분들이고 그건 나이가 젊다라는 건 아니에요. 물리적인 나이가 아니고 아직도 참 이 안의 열정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어도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이 있다라는 거를 일단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 근데 아니야 다를까 오늘 보내주신 고민들을 보면서 답답해요. 이게 늙어 해결이 될 문제인데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결을 하냐라는 거죠. 여러분 50대 60대 돼서 류마티스 환자 생기지는 않아요. 그 이렇게 몸에 자가 면역 공격이란 병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렇게 젊어서 너무 치열했거나 그 심신에 문제가 생겼었던 분들이 나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질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물론 어른들이 그런 말 어렸을 때 하면 욕이 나오죠. 늙어가지고 그 꼰대들이 했던 말들이 요즘 새록새록 맞는 말 같은 걸 인정하는 게 되게 싫어요. 뭐 화장 안 한 게 이쁘다 뭐 이런 거, 물론 뭐 저는 그때랑 지금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된다 이런 등신 같은 말을 너무 하고 싶은데, 그러면 또 내가 영업이 끊기니까 오늘 이야기를 못된 상담소니까 좀 막 해도 될 거라는 컨셉을 깔았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전 그렇게 못된 애가 못 돼요. 그래서 오늘 그냥 이왕 온 거 남의 고민을 한번 쪽쪽 빨아가지고 뱉어보자고요. 얼마나 등신 같은 고민들 하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남의 고민을 들어서 나랑 비슷한데, 그런데 남의 고민을 들으면 여러분들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심지어 저는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똑같은 고민을 하는 내담자가 왔을 때 답답하죠. 나도 지금 답을 모르겠는데 저 사람이 어떡하죠? 그러면 멍해지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말합니다.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저렇게 보면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막 적어도 될까요? 적어봐요. 이래서 갈 때 적은 거 잠깐 줘봐요. 이래가지고 내가 말하긴 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조금 적고, 그리고 그분한테 꼭 말합니다. 저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저한테 연락을 꼭 주십시오. 제가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어머 고마워요 선생님. 그래서 가요. 한 달 정도 연락이요. 선생님 말씀들을 했더니 다 됐어요. 그래요? 나도 그래야지. 그때부터 이 방법이 있었네. 그 다음부터는 내 고민이 해결이 된 거죠. 저도 잘나고 똑똑한 거 없다라는 거 이미 여러분들이 알아요. 타로 마스터 자격증도 없어요. 후루꾸루 이렇게 오랫동안 하기도 쉽진 않은데, 어쨌건 제가 고민을 갖고 있는 동시대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고민을 듣는 거지, 뭔가 훌륭한 답을 줄 정도의 그런 정신적 세계를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들어왔을까? 등신인 거지 뭐. 여러분들은 그냥 속은 거예요. 근데 하나만은 내가 장담할 수 있는 거, 이 한 시간이 될지 두 시간이 될지 밤을 샐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이 미모에 걸맞지 않는 유머 감각, 좀 웃겨드리는 거 외에는 없으니까. 저도 얼굴만 좀 더 못생겼으면 개그맨 했을 것 같아요. 얼굴이 아까워서 안 했는데 그냥 할 걸 그랬죠. 근데 이 얼굴은 저희 오빠가 그러는데, 개그맨에도 어설프고 예쁜 개그맨에도 안 되고 행위 1, 2, 3 하기에 딱 좋아서 안 하길 잘했다고. 자, 그래서 고민을 한번 이제 들어볼까 하는데 내용이 길어요. 길면 뭐죠? 등신 같은 거예요. 이거 길면 길수록 이게 팩트가 없어. 그 저한테 제가 저도 모르게 이 메일 주소를 이렇게 알려드린 그 유통으로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메일에 고민을 보내주시는데요. 저에게 읽다가 잔 적 참 많아요. 이 내용이 심각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심각한데 길어서 너무 막 괴로워서 자요. 그리고 내일 읽어야지. 그럼 다시 읽어도 모르겠고 다시 읽어도 모르겠고. 솔직히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메일을 정말 열심히는 읽어요. 근데 무언가 이렇게 딱 걸리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진짜 고민이 뭘까를 찾아야 되는데, 온통 그냥 뭐랄까 고민이 아니고 뭐 똥을 싸질른 느낌이에요. 안 막아지는 거 있잖아요. 어느 쯤에서 끊어야 되는데 뭐 못 막는 똥 있죠. 끝났다 싶으면 주르르르, 끝났다 싶으면 뿌부부부 뭐. 언제까지 쌀 건가 이런 느낌이 드는. 근데 그런 건 다 싸도 시원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깔끔하게. 왜 종이에 안 묻어야 이게 잘 싼 건데. 그래서 참 이분들이 아직도 상당한 이 안에서 제대로 해결이 안 된 똥을 싸고 있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도 상담을 와가지고 제대로 한 판 싹 싸고 가면 저도 시원해요. 닦아줄 때. 자 보십시오, 다 닦였습니다 이럴 수 있는데, 저는 내담자분들이 저와 함께 같이 똥을 싼다고 생각을 해요. 시원하게 한 판. 근데 가면서도 질질질 싸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저걸 어쩌나, 다 묻어서 가시는. 나도 어떻게 손댈 도리가 없고. 그런 분들은 그 싼 채로 계속 가시는 본인도 찝찝하지만 저도 찝찝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화끈하게
뭐 얹혀서 오시든 체하시든 너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꺼내주세요 하라면 차라리 주먹이라도 넣어서 꺼내겠는데 뭔가 아직 제대로 익지 않은 고민들이 길 확률이 높아요. 아니면 다 익으면 제 도움이 필요 없어요. 너무 급하면 그냥 바로 싸거든요. 올 시간이 없어요. 오다가 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아요. 너무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예약을 하고 왔어요. 근데 앉자마자 사실 오면서 생각했는데 고민이 아닌 것 같아요. 싼 거예요. 오면서 버스 안에서. 아 그러시군요. 아, 그 얘기나 들어봅시다. 그래서 고의 정리해서 가시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 내 내용이 여러분들이 친구분들하고 대화하시거나 누군가한테 내 고민을 얘기할 때 말하면서도 내가 너무 장황하다. 말하면서도 너무 길다. 이야기가 산으로 간다 그럴 때는 뭔가 내 안에 캥기는 게 많은 거예요. 캥길 때는 말이 많아져요. 아직 이게 뭔가 쪽팔린데 열받는 거죠. 그런 고민들을 여러분들이 고민이라고 착각하시면 그런 식의 뭐 장황하고 캥기는 것 같아서 뭔가 말하는 것 같고 자기 입장을 막 열심히 얘기하는 것 같은 고민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은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네가 오라. 그래 너가 힘들겠네. 네가 맞아. 네가 생각한 게 맞아. 그 얘기가 듣고 싶으신 거지 정답이. 너 잘못했네 이런 소리 들으시면 다음 분한테 가서 본인 욕하면서 또 고민합니다. 그런 식의 한번 상담 스킬도 얘기를 드릴게요. 잠깐 앉을게요. 오늘 저기 뜸을 들었던 부위가 좀 쓰라려서 태어나서 뜸을 처음 떠봤어요. 그런데 뜨거우면 말하는 건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뒤에 빵빵 요만한 거의 화상에 가까운 그래서 왜 말 안 했냐? 뜸이 원래 이런 거 아닌가요? 그래도 아무튼 좋은 경험이었어요. 자, 첫 번째 메일로 보내신 분인데 일단은 제가 목이 많이 이제 쉬었는데 나름 또 허스키하니까 좀 섹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읽으려고요.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여자분의 문제가 뭔지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여자예요. 90년생이면 몇 살이죠? 아, 26. 오빠는 몇 살? 5? 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조카 같아서. 예, 조카 같아. 다른 마음 없어요. 누나 두려워하지 말아요. 90년 12월생인 여자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요. 이분이 2번이셨어요. 솔카드 2번이에요. 더 자세한 건 뭐 보지 말자고요. 2번만 볼게요. 3년째 골머리입니다. 3년 사귄 남자친구죠. 예. 남자친구랑 처음 사귀기 시작할 때부터 남자친구들의 친구들과 여러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 주어를 살짝 뺐어요. 남자친구와 남자친구들 둘이 얘네들이 트러블이 있는 게 아니고 나와 남자친구 친구 이 삼각의 트러블 상상이 가시죠? 예. 그 친구들이 이 여자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트러블이 이렇겠죠? 지금은 남자친구가 친구들과 인연을 끊고 살고 있어요. 심지어 저는 죄책감이 드는 게 문제입니다. 뭐 할 거 다 해놓고 이제 와서 그 이유는 제가 남자친구들의 친구들을 만나지 말았으면 한다. 좋지 못한 애들 같다. 이런 쇠뇌를 줬습니다. 하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대요. 지를 욕했겠죠. 예.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었겠다. 내가 너무 어렸고 3년 전인데 내 생각만 강요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강요 맞죠. 그리고 남자친구는 본인의 선택이었고 내가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남자는 기본적으로 끊으란다고 끊었어요. 그리고 이상한 애들하고 어울렸어요. 여자가 하지 말란다고 했고 네 문제가 아니야, 네 책임이 아니야 라고 한 이 남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착한 사람일까요? 줏대가 없다. 착하다, 줏대가 없다. 친구 입장에서 보면은 뭐 뭐도 없는 새끼다.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제는 남자친구의 성격이 의존적인데 저에게 너무 많은 부분을 의지하고 지가 다 끊었잖아.
예전 친구들한테도 많이 의지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랬겠죠. 그래서인지 그런 친구들과 잘 지냈으면 하는 욕심도 있고 이제 와서 남자친구가 좀 더 융통성 있게 행동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융통성. 하지만 지금은 요단강 건너듯이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사이가 상당히 문학적 표현도 쓰실 줄 아는 분이세요. 돼버린 것인 걸 잘 아는데도 남자친구의 친구 문제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이미 남자는 아니야 자기야 이건 내 선택이고 자기는 죄가 없어 그냥 의지할래 빵 이건데 본인은 이 남자의 대가리를 만지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좆됐다. 얘 자꾸 나만 의지하고 얘 좀 나가서 놀았으면 좋겠는데 물론 친한 애들이 좋은 애들 뭐 네 여자친구 좋아 뭐 밥 사줘 술 사줘 이런 애를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애를 만날 것 같은 남자는 아니라는 게 지금 이 남자의 머리를 만지면서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남자친구에게 바라는 점이 실행이 안 돼서 이런 골머리가 계속되지 않나 싶습니다. 내가 친구를 만나지 말았으면 했어도 나를 설득해서 친구들과 잘 만났으면 하는 바람 분열이 일어나고 있어요. 친구들을 리드해서 잘 어울렸으면 하는 바람. 그랬으면 이 여자분의 말을 안 듣고 여자를 끊었겠죠. 내가 그의 친구들한테 상처받았을 때 잘 대처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예, 여기서 사건이 일어났었던 거죠. 같이 놀았겠죠. 놀다가 여자가 뭔가 좀 어떤 행동을 했는데 저쪽 친구들이 잘 안 받아준 거죠. 앞에서 대놓고 기분을 상하게 한 거예요. 여자가 좀 자존감도 되게 높은 것 같은데 그런데 남자가 착한 남자가 그 사이에서 병신같이 구른 거죠. 여자가 봤을 때 하지만 남자분은 아무 문제도 못 느꼈을 수도 있어요. 남자도 아마 그쪽 친구들한테 꽤 시달렸을 거예요. 이 정도면 그래서 그 사단이 난 다음부터는 야 걔네 이상한 애들이다 끊어라 뭐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또 끊었어. 이 남자는 정말 저한테 일편단심이고 성실하고 저를 잘 위하는 좋은 남자이지만 이런 고민들 때문에 둘 사이에 트러블이 생겨서 이 고민을 이젠 안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담을 합니다. 누가 지금? 왜? 헤어지라고? 언니 남자친구 없지? 여러분 저도 20대 땐 다 헤어지라고 했어요. 30대 땐 그냥 즐겨 뽕빨래 막 이러다가 요즘은요 어떡하냐 뭐 그냥 보자면 보고 말자면 어떻게 할 수 없지 그렇게 되더라고요. 언니는 아직 젊은 거야. 자, 이 여자분의 진짜 고민은 뭘까요 여러분? 남자가 그만큼 사랑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슬슬 부담되는 거예요. 뭐만 하면 자기야 나 뭐 어떡해? 뭐 자기야 뭐 오늘은 몇 시부터 시간 있어?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여자가 늘 같이 붙어 다니면서 모든 걸 다 야 너 그런 그지 같은 친구들 다 끊고 나만 믿어 이랬다가 이제 슬슬 이 발이 하나가 떠지고 있는 거죠. 이 여자의 변심은 무죄지만 일편단심인 남자에 대한 죄책감이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여자의 1년 후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딴 남자와 뭐 그럴 확률이 꽤 높다라고 봐요. 예. 하지만 그럴 때 이 죄책감을 넘어가는 단계가 있어요. 욕망이 강해지면 죄책감 따위는 없거든요. 지금 살짝 아슬아슬한 거죠. 이럴 때 남자분과의 관계 설정을 다시 하셔야 되시지 지금 남자친구의 친구 남자가 뭐 그래서 뭐 나한테 일편단심인데 융통성이 없고 뭐 그 융통성이 없고 일편단심이고 의지 박약한 게 사랑스러웠는데 이젠 그게 싫다니. 예, 이 여자분 아이디가 하하하예요. 자, 본인의 마음이 떴다라는 거. 근데 연애를 하다 보면 마음이 이렇게 좀 변하죠. 장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싫어지는 단계가 와요. 매너리즘이라고도 하고 3년이면 이미 진작에 3년 전에 끊었을 관계들을 이젠 고민하는 게 아니고 뭔가 남자친구한테 캥기고 조금
죄책감을 느끼고 있고 내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걸 지금 이것저것 구구절절 캐캐묵은 걸로 떡지덕지 합리화를 하고 있는 거죠. 솔직하게 남자분과 아무리 착하고 나한테 일편단심인 사람한테 죄책감을 느낀다고 해서 거짓되게 만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무조건 대화를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이 사람의 친구 문제, 어떤 상황, 이 관계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본인 솔직하게 느끼는 걸 얘기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얘기하면서 본인이 아마 정리가 되실 거예요. 내가 떠날 때가 됐는지 아니면 아, 얘가 그래도 참 중요한 사람인지 지금 남자의 문제가 아니고 본인의 마음이 아슬아슬한 게 제일 큰 문제죠. 대부분 연애 상담은 본인의 변심의 상담이에요. 예. 여자분들, 남자분들이 와서 이런 인간관계가 힘들고 그 중에서도 뭐 이성 문제가 뭐 이렇고 뭐 힘들면 나한테 오겠어요? 아니 좋으면. 좋을 때는 뭐라고 말해도 안 들어요. 이제 고민이 된다라는 거. 근데 고민이 될 때 방향은 팔자처럼 정해져 있어요. 부정적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긍정적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데 긍정이 무조건 잘 해결해보겠다 이런 게 꼭 긍정은 아니에요. 자 여기서 뭐냐면 인간관계 문제거든요. 특히 이성 간의 문제에서 내 마음이 떠났다 이랬을 때 또는 뭐 연인, 뭐 친구, 부모, 부부자식 뭐 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내 마음이 지금 산란스러울 때 제일 먼저 챙기셔야 되는 건 컨디션을 회복하세요. 컨디션을 드시라는 게 아니고 내 상태를 먼저 점검하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내가 어디 아픈 건 아닌가? 영양이 걸핍은 아닌가? 아니면 내 일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건 아닌가? 관계 문제라기보다 자기가 이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이거는 더 이상 이겨내면 안 되는 지점이다라고 했을 때는 단호하게. 근데 그 지점을 어떻게 찾느냐가 중요하세요. 이 여자분은 그 지점을 어디에서 핵심을 찾으셔야 되냐면요. 본인도 모르게 자기 기준을 얘기했어요. 여자분이 좀 강단 있고 뭔가 좀 센 데는 있는데 마음은 여린 거예요. 왜 이렇게 밟아놓고 아 짠해 뭐 이런 스타일인 거죠. 그리고 외면하지 못하는 아주 잔인하거나 뭐 이렇게 독특하게 나쁘지는 않은데 또 불구하고 정이 많고 그런 분일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무책임하다라는 거죠. 즉 이 여자분은 자기가 뭔가 행동을 저지르고 감당하는 힘이 약해요. 그렇다면 감당할 수 있는 사이즈를 정하세요. 이런 타입의 분이 계시다면 나는 이 정도 수위를 넘어가면 못한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욕을 쳐드시고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나는 죄인이야 그러고 낙인을 찍고 사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걸 넘어가면 서로한테 파탄이에요. 내 한계를 아는 게 관계에서 핵심이라는 거죠. 그 핵심은 그 한계라는 건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사람한테 돈을 빌려줄 때 액수가 다른 것만큼 참을 수 있는 단계가 있는데 참아지지 않는 단계다. 내가 컨디션도 회복해보고 상황도 좀 열심히 바꿔보려고 노력해서 모든 게 안정적인 상황이고 크게 문제가 없는데도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때는 구구로 사시는 게 아니고 그 시점에서는 욕을 먹을 생각을 하고 먼저 얘기해 주시는 게 가장 책임 있는 유일무이한 행동이 되실 수 있어요. 책임진다라는 건 그 사람 한평생 뭐 내가 의지하게 두는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줄 수 있는 게 어느 정도인지 알고 그만큼만 주는 거를 책임지는 거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즉 이 여자가 말한 긴 사연은 핵심은 하나인 거죠. 마음이 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까지 끊어서 되돌아갈 데 없는 이 남자친구가 좀 미안하네요. 근데 난 어쩌지? 은근히 난 바람둥인가 봐. 마음이 나는 그래. 자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인정해버리세요. 이런 착한 남자, 남자친구 없다고 그랬죠?
그렇게 많은 빈 여자들이 있으니까 솔로인 여자들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차버리세요. 이렇게 착한 분이시면 괜찮지 않겠어요? 그쵸? 예, 남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해결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분이 선택하시겠죠.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못된 상담소는 뭐냐면 막 분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핵심을 찾는 거,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하는 게 더 빠르다라는 거죠. 근데 고민을 하면 진짜 자기 질문을 찾아서 고민을 하면은 딱 두 경우만 돼요.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거기에서만 솔직해지시면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이것도 좀 특이해요. 제가 바로 어제 2월 23일에 대학 동기 한 명을 만나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학 동기예요. 90년생이면 동기면 졸업을 한 거죠. 대부분 졸업하고 동기라는 건 졸업 후에 만나는 거죠. 그렇죠? 예. 제가 같이 학교 다니던 동기들한테 마녀 사냥을 당하고 매장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면전에 대고 같이 다니던 무리 동기들에게 욕을 했다더니 하면서 제가 어제 만난 동기를 만나서 저에 대한 악행을 폭로하겠다고 합니다. 즉 그런 말을 들려준 동기에게는 날 믿어줘서 고맙다고 했고 그냥 잘 만나고 와서 그들의 말을 잘 들어봐라 스파이지까지 시켰다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욕을 안 하는 사람이고 제가 기억조차 안 나고 하지 않은 행동이라 행여나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저는 당당하고 굳이 그들을 찾아가 해명하고 싶지도 않고 혹여나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더라도 사과하고 말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고민인 이유는 이런 경우가 처음이고 가만히 있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대학생활이 헛되지 않게 해명을 하고 나서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게 질문이 이상하죠? 대학생활이 헛되네. 자,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자 지금 등장인물이 나라는 주어가 있고 이걸 얘기해 준 동기가 있고 지금 다구를 치고 있는 동기들이 있어요. 이 세 개의 무리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내가 이런 상황이다. 첫 번째 입장을 대입해 볼게요. 나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떨 것 같아요? 어? 화가 나죠. 일단 누가 나를 뒤에서 음해하고 뭔가 내 얘기를 했어. 좋은 얘기가 아니야. 좋은 얘기도 의심스러울 판에 뭔가 내가 욕을 하고 뭐 해댈 때는 없는 얘기 같은 걸 했다는 거야. 일단 기분이 나쁘겠죠. 자 그럼 우린 다음 입장으로 가서 이걸 전해준 사람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기분에서 이 친구한테 얘기를 했을까요? 어? 의심? 누구에 대한 의심? 나라는 친구? 아, 그 뭐라고 의심하는 거죠? 확인해보고 싶어서 의심에 대한 확인. 그런데 이 친구는 뭐라고 했냐면 되게 의리 있게 행동했어요. 나름 어제 만난 동기를 만나서 저에 대한 악행을 폭로하겠다 했는데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방어적이고 뭐 해명을 해주려고 했었던 것 같은 제스처를 취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확인도 했겠죠. 이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닭을 친 애들 막 욕을 했어요. 본인이 그 중에 원 오브 댐이라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신나서 했겠죠? 뭔지 모르겠지만 남이 뭐 그랬대 그러면 그래 걔 입모양이 욕하는 것 같았어 막 이러면서 걔 입이 원래 좀 쌍욕스럽잖아 막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나는 여기서 제일 의심스러운 게 이 친구예요. 왜 그 말을 했을까? 나한테 이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했을까? 이 얘기를 듣고 이 친구가 또 너그럽게 이런 이야기를 해줘서 나를 믿어줘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했고 잘 만나고 와서 그들의 말을 잘 들어보고 나에게 말하거라. 지금 본인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나 같으면 그걸 왜 말했냐나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어쩌라고. 물론 걔가 화가 나겠죠. 기껏 얘기해줬더니 나한테 지랄이야 이러겠죠. 근데 난 이미 다 기분 나빠. 이걸 말해준 얘 때문에 하루가 망쳤고 대학생활이 지금 날라갔어. 나의 대학생활이 헛돼버렸단 말이야. 이 믿을만한 쌍년 때문에. 그리고 가서 내 얘기를 잘 듣고 오거라. 행여!
걔가 얘기 듣고 그랬는데 얘기해봐. 아니 궁금하면 자기가 물어보면 되는 거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3자 대면 이런 거 하면 돼요. 난 16자 대면도 할 자신이 있어. 이러든지 아무것도 지금 정확하게 들은 게 없고 본인도 아리까리한 거 난 욕한 적이 없대. 나 같으면 고민을 안 하죠. 욕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거 난데 막 이러면서 그런 적 있어요. 뭐 내가 뭐 이렇게 해서 욕을 했다. 뭐 응, 너 그런 적 있냐? 있어. 어떡하냐? 망했네. 너 정말 그렇게 욕했어? 더 심하게 했던 거 같아. 어떡하지? 매장 당하나? 막 이렇게 아예 고민을 안 할 텐데 본인은 근데 이건 본인의 기억이에요. 뭐 야 한 것도 욕으로 들으면 욕이에요. 너 한 것도 나를 너라고 해. 너는 욕인데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진짜 뭐 누나를 뽑아서 어디에 담가서 후루루 뭐 이런 것만 욕은 아니란 말이에요. 자, 모두가 다 이유가 있는데 고민은 내가 하는 거예요. 대학생활을 헛됐는지 안 했지 알 게 뭐예요. 근데 지금 나는 누구 때문에 기분이 나빴느냐가 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대학 동창들이 나를 씹었어. 나한테 와가지고 야 너 왜 그랬어 하고 삿대질하고 여기를 하고 돌을 던지면 뭐 형사로 가든 민사로 가든 가면 돼요. 명예훼손으로 가든 뭐 그때 뭐 증거를 까봐 이러면서 싸우면 돼. 근데 오지도 않았어. 나를 지금 제일 힘들게 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이 친구예요. 미칠 노릇인 거지. 이런 친구들이 내 주변에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정의로운 친구들이 많은지 몰라. 알고 싶지 않은데 너 그거 아냐? 아우 나 듣고 싶지 않으면 내가 맨날 그래요. 몰라 말하지 마 막 이러는데 야 남들이 널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유 몰라 알고 싶지 않아. 아니야 되게 좋게 아니야 난 좋을 리가 없어. 난 진짜 나쁜 년이야. 저는 제게 동영상이 올라오는 최악의 댓글을 제가 써요. 이거보다 나쁠 리는 없겠지. 먼저 씁니다. 가끔 이상한 아이디로 되게 나쁜 게 하나씩 있으면 다 저예요. 그날 찔린 걸 꼭 써요. 그러면 누가 뭐 거기다가 댓글 안 다나 그걸 보는데 일단 내가 기분이 나쁜 게 고민이에요. 여러분 스트레스는 안 풀려요. 술을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안 풀려요. 더 쌓여요. 몸만 망가지고. 스트레스는 안 받아야 되거든요. 제가 최근 며칠이 아니고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목 안에 가래가 막 있는 것 같아서 계속 하면서 너무 상담하다가도 괴롭고 그래서 그 이비인후과죠? 목쪽이면 갔는데 담배를 끊으래요. 전 평생에 담배가 몇 가치인지도 몰라요. 사본 적도 없고 담배값이 오를 때 정말 남들 모르게 웃었어요. 아니 그런데 담배를 끊으라고 하니 이런 의사가 있나. 그래서 오늘 한의원도 갔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죠. 울체? 뭐 이게 가래가 아니고 스트레스 뭐 이런 덩어리래요. 뭔가 신비하면서도 맞는 것 같아. 그거죠. 여러 그럼 어떻게 이걸 해야 되죠? 뭐 운동을 하래. 할 수 없구나. 망했다. 더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뭐 1시간, 3시간을 걸으면 좋대. 제가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냐고 상담을 합니다. 그럼 아이디어를 주겠대요. 무슨 아이디어입니까? 고객과 상담을 하면서 걸으래요. 너무 창의적인 거야. 손을 잡고 같이 이렇게 걸으면서 고민이 뭔가요? 막 이러면서 차 조심 막 이러면서 어딜 걸어. 가다가 떡볶이도 좀 먹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근데 제가 그 의사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뭔가 그 누워서 진료를 받아요. 또 특이하게. 그래서 한번 봤어요. 얼굴을. 자주 뵐게요 원장님. 다음에 또 좋은 아이디어 주세요. 걸으면서 상담을. 아주 훌륭한. 근데 정말 해답은 얻었어요. 걸으면서 상담하면 되겠구나. 그럼 이게 울체가 빠지겠구나. 자, 스트레스를 준 게 문제인 거지. 이거의 진상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 세상에 어떻게 가든 지금 당장 막 나도 뉴스 보면은 야이씨 완구이씨 막 닥시마 이러면서도 그래도 커 잘 수 있는데 우리 집
저기 뭐야 그 뭐 위층에서 우다다다 하는 거는 못 참겠는 거지. 나도 칼부림 낼까 뭐 이런 생각 들어요. 근데 옥상에 근데 고양이가 있어요. 죽일 순 없고. 그래서 무엇이 나를 진짜 괴롭히냐가 핵심이지. 여기에서 헛된 대학생활 뭐 이런 고민은 처음이고 이런 거 고민하지 마세요. 이런 걸 고민하기 시작하면 인생이 갑자기 우울해집니다. 난 정말 헛살았구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고민 쪽으로 넘어가면 입맛 떨어지고 모든 의심병이 생겨요. 제도 모든 인간관계가 문제고 갑자기 모든 걸 일반화해서 절대 나는 온통 평생 맨날 매번 이런 상황이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가서 때려 죽이지도 못한다라는 거죠. 항상 고민이 될 때 힘들 때 나를 가장 가까운 데서 괴롭히는 요인을 찾으세요. 바로 이 친구예요. 저라면 이 친구를 멀리 하겠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이런 게 있죠. 내가 많은 얘기, 전 워낙 말을 많이 하니까 내가 뭔 말을 말했는지, 너 그렇게 말했잖아. 그냥 전 무조건 미안해요. 그래요. 내가 했던 것 같아. 했는지 안 했는지 관심도 없어. 근데 자,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야, 누가 너 이렇대더라. 조심해라. 응? 너 회사에서 이래서 뭐 좀 요번 인사 때 좀 힘들 것 같았는데 내가 들은 얘기야. 너 좀 이제 좀 열심히 좀 해봐. 특히 근태 좀 관리하고. 거기서 딱 박이친 거죠. 이건 실사례예요. 제가 회사 다닐 때 동료랍시고 오셔가지고 선배지 뭐 근태 이런 걸 좀 조심하지 않으면 뭐 인사고과도 어렵고 힘들 것 같다. 근데 기분이 나빠요. 내 따라 맨날 밤새고 그랬는데, 물론 밤새나 좀 늦게 왔어요. 근데 근태? 자, 그걸 꼭 집어서 얘기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가끔 가다가 이 사람이 나한테 지적할 때 근태 얘기를 했어요. 아, 뭐, 이렇게, 다른 건 몰라도 성실이 제일 중요하다. 직장에는 뭐니 뭐니 해도 근태다. 그리고 뭐, 출근, 그거 제가 이게 늦었을 때, 그, 직장 동료들한테 이렇게 좋은 마음에서 그런 거 시키는 거 있죠? 내 것 좀 긁어줘. 뭐, 한번 걸려가지고, 뭐, 여러 번 했으니까 걸릴 수도 있겠지. 뭐, 근데, 그래서 한번 지적을 당한 적도 있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 자식이 그 얘기를 남의 입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지. 좀 더 권위 있고 인사고과라고 하는 절대절명의 그런 시스템을 입을 빌어서 나한테 근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내가 아, 그래요? 가서 물어볼게요. 그래서 총무님, 저 근태가 좀 그래서 저 인사고과 그런가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다고 하겠어요? 아이고, 내가 그런 적 없는데. 그쵸? 안 했대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식으로 사회생활하면 힘들 거래요. 열받으니까, 쪽팔리니까. 적반하장이라 이거지. 너는 이렇게 사람의 도움을 못 받으면 사회생활 못할 거래. 에이, 나갈 거예요. 막 이러고 말했는데, 한마디로 이 사람이 얘기하는 많은, 그 총무님이 저를 욕 되게 많이 하고 다니는 거 알아요. 뭐 한 대리는 어쩌고 뭐 복장도 불량이고 맨날 와서 처자고 뭐 밥은 많이 먹고 뭐 얘기를 했겠죠. 그 중에서 근태도 있었겠죠. 근데 유난히 다른 사람 다 있었는데 이분은 근태만 들은 거야. 그래, 그건 나도 인정해. 그래서 나한테 도와준다고 얘기한 거지. 님이 도와주긴, 그럼 가가지고 얘기를 했어야지. 그 사람한테 한 대리는 그런 사람 아니다. 집도 먼데도 불구하고 맨날 야근을 한다. 잠이 좀 많은 것 같긴 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뭐 노처녀라서 그래요 라고 하든지. 근데 나한테 와서 그러라는 건 내가 어떠라고. 즉 나를 괴롭히는 요인이 나이적이지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분의 고민은 이걸 얘기했던 그 훌륭한 정의감에 불타서 너가 마녀 상향을 당하고 있다, 매장을 당하고 있다라는 문장을 말한 그녀를 조심하시는 게, 그리고 그렇게 마녀 사냥과 매장 이런 어마어마한 단어를 썼다라는 게 되게 무서워요. 정말 마녀 사냥을 그 사람들이 했을까요? 정확하게 팩트로 놓고 보자고요. 마녀 사냥이 뭐죠? 아니 그 아 뭐 요 제 마녀 사냥 당했지 이게 아니고 정말 현실에서 그 중세 때 있었던 마녀 사냥을 상상해 보자고요. 화형. 그리고 막 너는 뭐 우리와 다르니까 뭐 코가 매부리니까 마녀야, 막 고양이를 키우니까 마녀하면서 막 말도 안 해.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냐는 거죠. 아니면 아닌 거예요. 내 기준으로는 내 눈으로 보고 확실하게 그런 현장이 일어나서 내가 화형 당하기 전까지는 마녀 사냥이 아닌 거죠. 근데
자기가 그걸 본 거예요. 이건 마녀사냥이다. 이건 매장이다. 내 친구가 위험하구나. 아주 훌륭한 드라마를 쓰고 계신 친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분의 고민은 이겁니다. 대학생활은 헛됐다. 이런 친구를 가까이 두고 있었으니까 헛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학생활은 대부분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입니다.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갔지 뭐 무슨 뭐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으려고 갔어요. 갑자기 왜 대학생활과 헛된 게 갑자기 이퀄이 되냐는 거죠. 갑자기 머리에 분열이 일어났다. 충격 때문에. 마녀사냥과 매장이라는 단어는 중세 이후에 존재하지도 않으며 동기들 사이에서 본인이 욕을 안 했는데 욕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욕을 배우세요. 욕을 하세요. 예. 그래서 누가 너 욕해서 싫어해 그러면은 인정을 하세요. 친구 중에 또는 뭔가 가족 중에 가까운 사람 중에 나를 위해서 뭔가 조언하시는 분들 내가 물어봤을 땐 얘기해 주세요. 가끔 물어보세요. 입이 근질근질한 친구들이 많으니까. 근데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고 내가 돈을 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너무 나에게 충원을 하시는 분들 이완구 총리처럼 사실 필요 없어요. 충원을 하는 그런 부하가 되고 싶다 이런 그러지 마시고 그 이유가 아닌 다음에 와서 야 너 이렇대더라 도움되게 하려고 합니다. 도움 되시는 말씀 전하러 왔어요. 이것도 지금 듣기 힘든데 절대로 그런 요소에 흔들리지 않으시는 게 여러분들이 강해지시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문제가 생겼을 때 싸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문제를 갖게 되니까. 근데 대학생활에 헛되지 않았을까 이거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런 이유로 되게 상처를 많이 받았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실례로 뭐 제가 뭐 어디서 유명한 박사님의 아티클을 읽고 뭐 심리학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다 내 그지 같은 인생에서 사례를 드는 것밖에는 할 게 없어서 이 자리에 서 있긴 하지만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친했던 친구인데 너무 이 친구가 저에 대해서 난 정말 그 친구가 좋고 친하기도 무척 친했어요. 각자의 장점을 너무 좋아했는데 그 친구의 어떤 그 스타일상 너는 내 친구들이 이렇게 너를 생각해 라는 얘기를 너무 피드백을 자주 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좋은 소리가 아니었겠죠. 그게 나임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나쁘죠. 그렇게 봤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내가 부끄러우면서도 괴로우면서도 너무 미워요.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문제의 핵심은 내가 괴로웠다라는 게 핵심이지. 나를 괴롭히는 요인은 적이라고 그냥 생각하기로 했어요. 물론 좋은 의도를 갖고 왔는데 내가 아파. 나는 그 정도만큼밖에 성숙하지 않으면 어떡해요. 오늘부터 너를 적으로 명명하노라예요. 내가 언제까지 강해서 이 얘기를 수용할 수 있을 때까지는 내가 그 거리를 둬야지 아, 내가 이런 충고를 못 듣는 그릇이 작은 애구나. 그래 나는 그릇을 넓혀야 하다가 일찍 뒤져요. 그릇은 깨집니다. 내가 담을 수 있는 데만 찾아다니셔야지. 그릇이 작고 큰 게 뭐가 중요해요? 술잔이면 더 좋지 않겠어요? 맹물 담는 것보다는? 세숫대야보다는 예쁜 술잔이 낫지 않겠어요? 각자마다의 담을 게 있는데 아, 그래 나는 이런 쓴소리도 잘 듣고 새기고 그래서 저의 충고를 해주세요. 저의 단점을 얘기해 주세요. 오셔가지고 아 너무 좋은 얘기만 하시네요. 저 안 좋은 것 좀 얘기해 주세요. 평생 불행해요. 뭐. 아, 아니다. 5년간. 좋아요? 그런 거를 들으면 인생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프면 저는 바로 진통제를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픈 것 때문에 대가리를 주워 박으면서 이겨내야 돼 뭐 이러지 마시고 빨리 진통제를 먹고 원인을 찾으세요. 내 두통의 원인을. 내가 힘들게 하는 요인을 빨리 쳐내고 피하는 게 고민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거지 분석하시고 이유를 찾아서 자아성찰까지 하기 전에 암 걸립니다. 제가 그래서 걸렸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딴에는 상담을 하고 뭐 좀 남의 얘기를 들어준다는데 약간 좀 고루한 자세가 저도 관념적인 게 있었나 봐요. 내가 뭔가를 더 옳아야 되고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었던 그런 말도 안 되는 시절이 있었어요. 잠깐이지만 오래 못 버텼어요.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도덕적으로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자유로워진 거지. 근데 자유로워진 게 아니고 못하는 걸 못한다고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은 뭐 이렇게 상담하시고 하시는데 이렇게 욕을 하세요. 쉬에 뭐 이러면서 욕이 나오는 거죠. 왜 상담하면 욕을 하면 안 되나요? 왜 이런 상담을 하면은 뭐 이렇게 정갈해야 되나요? 고기도 안 먹고? 그런 소리 들었어요. 이렇게 고양이를 키우고 이렇게 반려동물을 생각하고 하시는데 아직도 육식을 하시나요? 뭔 소리야? 안 먹으면 어지러우니까. 아미노산이요, 아미노산. 그리고 그래요. 자연 뭐 환경을 막 보호한다고 뭐 분리수거 열심히 하고 뭐 지렁이한테 쓰레기를 갈가먹게 하고 뭐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10년을 그렇게 열심히 환경 보존을 위해서 열심히 뭐 갱지 쓰고 뭐 학 작품 아닌 걸 쓰고 막 그러는데 비행기 한번 타면 도루묵이에요. 그럼 평생 지역에서만 사실 거예요? 로컬 뭐 빵 해가지고 탄산수 배출 빵 해가지고 동네에서만 사실 겁니까? 여러분들이 비행기 타고 가는 순간 10여 년 동안 쌓은 이 친환경적 노력이 물거품이에요. 우리는 그런 시스템 안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저희 친구가 쓰레기 안 버리고 뭐 이렇게 뭐지? 음식물 쓰레기 안 버리고 그런다고 마당에다가 수박 먹은 걸 묻었다가 묻을 데가 없더라고요. 파도 파도 수박이 나와가지고 막 대가리가 나와요. 비만 오면 저거 뭐냐 막 너 사람 심었니? 막 했더니 어제 먹은 수박인데 깊게 안 묻혀서 그래봤자 뭐해 해외여행 가면 끝나는데 더 중요한 건 그런데 스트레스 받으시지 말고요. 더 많은 사람들 저는 차라리 그냥 그런 운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기금을 드리겠어요. 더 영향력 있는 분들한테 뭐 이 소리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적은 멀리 있지 않고 당장 나를 괴롭히는 걸로 명명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아, 이게 좀 긴데 약간 심각하기도 해요. 뭐가 심각하냐면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1983년생이세요. 83년이면 몇 살이죠? 33. 예. 제가 이제 60년 그 조금 쫙 알겠는데 그렇게 70년, 80년에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자, 80년생 여자분이세요. 작년 12월 18일 생후 2개월부터 키워온 8살짜리 고양이를 잃어버렸습니다. 고양이를 잃어버리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자, 여기에서는 자신의 과오나 실책과 모든 걸 한 번에 한 마무리해서 쓱 넘어가 버렸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제가 삶을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하고 책임져야 할 소중한 생명까지 손을 놓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고향을 잃어버린 후 찾아다닌 동안 저는 큰 상실감에 빠졌고 우울증도 심해졌습니다. 뜬금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고양이를 잃어버린 직후 저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난 정말 가족이란 것과 인연이 없나 보다. 이분이 참 글을 잘 써요. 그 다음이 뭔가 회상의 장면입니다. 10년 전. 저는 가족과 인연을 끊었습니다. 서두는 고양이 이야기로 뭉클하기 시작해서 좀 더 심화된 본인의 이야기가 들어가죠. 10년 전인데 23살의 일이었죠. 제가 입양된 아이였다는 것을 알았고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란 사람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그것에 대해 의문을 품고 살아왔기 때문에 어머니와 크게 싸우는 과정에서 인연을 끊고 싶다고 말씀하신 후 지방에 있는 친구한테 도망친 제게 그 이후 아버지 모든 것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배다른 남동생과 극심한 차별을 겪고 살아왔고 제 진로 역시 어머니가 마음대로 정하셔서 원하지도 않았던 상업고등학교를 들어가 상처받은 학교 생활을 해왔는데 어쨌든 저는 아무 대책도 없이 덜컥 독립을 하게 됐습니다. 집을 나온 후 거의 두 달간을 월세집에서 시체처럼 시커멓게 변한 얼굴로 꼼짝없이 누워 지냈던 게 기억납니다. 그렇게 집세를 내고 먹고 살기 위해 살아가던 와중에 우연히 만난 고양이였어요. 고양이에 대한 책임감이 저를 살아오게 한 것과 같습니다. 가족이 없기에 명절이 되어도 저는 갈 곳도 없었고 그것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문제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나 필요성조차 전혀 못 느꼈다는 겁니다.
저는 대인관계 문제가 많습니다. 어린 시절부터요. 제가 삶에 대해 더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오갈 데 없는 처지로 살아가면서 성격이라도 원만하면 좋겠지만 워낙 자신을 죽이며 부모에게 맞춰 살아오다 보니 성격이 왜곡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적 인간관계에 지쳐가면서 생존을 버티는 삶을 살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사는 집에 방문하는 사람도 없고 저 역시 남의 집을 방문하는 일이 없습니다. 오로지 고양이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힘들게 버티고 사시다가 가장 최악의 일, 즉 가족이고 사랑하고 보살펴왔던 고양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고 죄책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했고 강력하게 변화를 해야만 한다는 메시지라는 직감은 들지만 생존을 위해 꿈꾸는 법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혼란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이 너무 한심합니다. 반복되는 삶의 패턴도 어느 정도 자각하고 있고 기억도 나지 않은 어릴 적 경험이 현재 내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도 자각하고 있는데 변화하지 못하는 저 자신을 더 이상 이해하고 싶지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고양이는 아주 추운 겨울날 길바닥에서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한순간은 그래 변화하는 거야 라고 강력하게 마음먹으면서도 점점 회의가 강해져서 살아서 뭐해를 왔다 갔다 합니다. 불행한 내 존재 때문에 내 주변이 모두 불행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버티지조차 못하고 자멸하는 길로도 향해버릴까봐 겁내고 있습니다. 긴 내용이죠. 근데 이분의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니고 이분은 뭘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것 같나요?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에 힘든다. 이분은 뭘 가장 고통스러워 하시는 걸까요?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 또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이분이 진짜 고통. 혹시 이 얘기에 상당히 공감한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나도 이런 고민을 한다. 이렇게 잘생긴 오빠가 왜? 어떤 걸 공감하셨죠? 저도 인간관계나 이런 거에 많이 힘들었던 적도 있고 뭔가 삶이 의미가 없어서 굳이 이 삶을 지속해 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 지금은요? 지금은 생각 없이 살고 있어요. 생각 없이 사시니까 좋지 않아요? 살만은 하죠. 됐어 됐어. 뭘 더 하려고. 자, 이분은 여기 제가 강조하면서 읽었던 게 몇 개 있어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난 정말 가족이란 것과 인연이 없나 보다. 나는 대인관계 문제가 많다. 그러면 그렇지. 나 같은 인간한테 제대로 된 삶이라는 게 있겠나. 이런 고민을 안 해보셨던 분. 없죠? 다 그러면 하잔가? 이 고민은 다 하는 고민입니다. 예. 불행한 내 존재 때문에 내 주변의 분들이 불행해지는 걸 참을 수가 없다. 저는 모르겠는데 남들은 그렇게 느낄 사람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 때문에 불행해진 사람도 있겠죠. 이분이 너무너무 힘들어하시는 거는 공감이 돼요. 왜냐면 우리도 이 똑같은 이 질문으로 사실상 20대 사춘기부터 계속 이 고민 아닌가요? 그리고 또 다른 비밀이 뭐냐면 저한테 오시는 내담자분들의 연령대가 꽤 높아요. 전 20대 분 거의 없습니다. 이런 분을 만날 기회가 진짜 없어요. 그냥 보기만 해도 좋아요. 가끔 오면 상담도 내려고 그러면 아유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막 이러면서 맛있는 거 따먹고 막 이럴 정도로 20대를 씨가 말라요. 30대도 후반 쪽 그리고 60대까지가 많이 와요. 그러니까 제일 좀 연령층이 이제 4, 50대 요때에서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도 이 고민을 똑같이 한다는 거죠. 근데 그분들의 상황이 이분의 뭐 경제적인 상황, 커리어, 뭐 고향을 잃은 상황, 가족과의 뭐 입양 뭐 이런 모든 걸 없애고
어느 집안의 네노란드 2세 거기다 그 장자 거기다가 너무너무너무 그 예쁜 마누라 뭐 자식들 다 있는데도 이 고민을 해요. 이건 뭔 일이죠? 그 사람은 사생아도 아니고 적자에 그리고 뭐 정치인 유명인 뭐 내가 보기에는 저 외모인데 뭐가 고민일까 싶은 뭐 언니들 그런데 정말 이 고민을 하나같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했어요. 이건 고민이 아닌가 보다. 너나 나나 다 고민하면 고민이 아니지 않을까. 고민이라고 너무 생각하시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해결이 안 될 때 고민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해결이라는 방법으로 고민을 접근하시는 게 제일 문제라는 거죠. 자,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태어날 수도 없고 물론 괴로워요. 자, 근데 이런 경우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친어머니가 아니니까 나를 학대했구나는 차라리 이유라도 알아요. 친어머니인데 학대받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친어머니가 십자가로 때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친어머니가 공장이라도 다녀서 돈을 벌어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다녀온 돈을 뺏길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친어머니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내가 이렇게 옆으로 누워있으니까 형부가 보더니 장모님인 줄 알았어. 뒤태가 똑같나? 일어날 때 그 자태가 똑같대요. TV를 보는 내 그 포스가 내가 봐도 싫다 싫다 하면서 리모컨을 쥐고 있는 내 손 매무새가 똑같아요. 막 그러면서 숨짓하며 이러면 안 되지. 하지만 담고 있는데 빼도 박도 못 하는데 차라리 난 주사 왔구나. 입양됐구나. 나의 정말 훌륭한 어머니는 어디 있을까? 꿈이라도 꿔보겠는데 똑같아.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이런 분한테 나 같은 애가 태어날 리가 없어. 아니야! 막 해봤자. 거울을 보면 똑같고. 문제는 지금 이분은 그 이유를 너무 많은 데서 주변에서 계속 찾고 있어요. 근데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골인데 중요한 건 그런 이유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분이 힘드시다고 생각하고 또는 자가당착으로 심지어 자기는 지금 자기분석을 다 하고 있는데도 이렇대요. 그럴 거면 자기분석을 왜 해요? 이분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살지. 그치? 좋지? 살만하죠? 왜? 생각이 없어야 돼요. 이분은. 이분은 투머치 생각이에요. 머리를 배우셔야 되는데 이 생각이 많은 분들의 특징. 이 드라마를 쓰시는 분들이 특징. 거의 주말 드라마급의 히어로죠. 이 정도면. 솔직히 심각하게 글을 쓰셨지만 이분을 실제로 본다면 그렇게 늘어져 있을 타입은 아니라는 거죠. 이 문장의 수려함과 자기 자신을 쓰는 어떤 나르시시즘이 느껴져요. 너무 괴로운 사람 이렇게 표현 못합니다. 그리고 죄송한 얘기지만 이분의 글을 장황하진 않아요. 상당히 조리 있고 거기서 뭉클했어요. 고양이를 잃어버렸습니다. 10년 전. 이러면서 빨려 들어가. 입양하였어요. 어떡하지? 학대를 받았고 나중에 아버지한테 들었습니다. 어떡해. 나 이거 뭐라고 해야 돼? 막 이러는데 쭉 들어보니까 글이 너무 훌륭해. 한두 번 말해본 솜씨가 아니라는 거죠. 이 정도로 정리가 잘 된 거면 어렸을 때부터 이 이야기로 거진 자신의 인생을 뽕빨을 내신 분이에요. 저도 사람들이 말씀 참 잘하십니다. 너무 재밌으세요. 타고나신 건가 봐요. 아니에요. 하도 친구들한테 엄마 욕을 많이 해가지고 입에 붙은 거예요. 대사처럼. 그러니까 너무 어느 순간부터 매끄러워져요. 처음에는 부끄러웠죠. 십자가에 맞은 게 뭐겠지 자랑이라고. 근데 뭐 너 얼굴이 왜 그래? 그랬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반응이 이렇게 좀 웃기다는 쪽 반응이 많았어요. 다른 게 아니고 뭐 이렇게 맞을 만한 거 있잖아요. 뭐 그런 주걱 뭐 이런 거 뭐지? 신발 주걱 이런 게 아니고
뭐 이렇게 십자가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어떤 걸로 맞는 게 제일 아프면서도 웃길까? 뭐 물 호수부터 막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맞은 그 도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야 일제가 또 없네 막 우리 이거 고문 받은 거 아니야?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재밌어.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빵빵 터져. 약간 이제 가미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맞은 건 이미 잊었고 웃긴 것만 생각이 나는 거죠. 쪽팔리고 그런 게 없어요. 이게 반응을 해. 이걸로 막 남자가 꼬셔져. 흥분되는 거죠. 그런 다음부터 얘기만 꺼내면 권여사 얘기만 나오면 너무 반응이 좋으니까 요즘은 엄마가 에피소드를 안 주는 게 너무 괴로워요.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해? 뭐 없어? 뭐 없어? 맨날 집에 가면은 세훈이한테 요즘 뭐 사건 없었어? 없었어? 뭐 별로 없어. 그러면 아씨 막 이제 바닥이 나가고 있는데 가끔가다 글쎄 말이야. 뭐야 말해 말해 봐봐. 너무 신나서 듣는 거죠. 어머니가 뭐 또 MRI 찍고 CT를 찍고 야 너무 이거 셀카도 아니고 막 그래서 아 이게 아구가 맞는데 얘기해야지 막 이게 말본새가 나는 게 있거든요. 스토리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기승전결이 예술이에요. 소설을 쓰세요. 그냥 자수전을 쓰시든지 한번 자신의 인생에 근데 여기 너무 함축되어서 얘기하지 않는 자신만의 부끄러운 요소들이 아주 뭉텅이로 있어요. 그걸 풀어내세요. 내가 어떤 지점에서 타인한테 솔직하지 못했는지를 쓰실 때쯤 돼서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 이야기들은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고민이에요. 내 마음을 들어주세요. 저는 심한 애정결핍이에요. 인간관계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 모든 불찰로 저는 이렇게 혼자 되었어요를 역설적으로 외치고 있으면 정말 자기 분석을 하실 거면 뭐 저게 뭐 프로이드고 뭐 나발이고 엄마가 입양이었죠 이런 거 아니고 내가 타인한테 얼마나 어떻게 솔직하지 못했는지 혹은 어느 정도의 거짓말을 했는지 또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포장했는지 낱낱이 얘기할 때쯤 되면 이야기가 돼요. 나의 이야기가 그걸 받아들일 때쯤이면 이건 고민이 아니거든요. 본인 이야기를 소설로 쓰시든지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게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분은 계속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결국에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 극복하는 단계가 있는가 하면 스스로 이거를 계속해서 스스로 본인도 모르게 유린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저는 인간한테 제일 좋은 내 이야기의 극복은 유머 감각이라고 생각해요. 저 개그맨들이나 코미디언들을 참 좋아하는 게 본인의 슬픈 이야기를 팩트로 글로 쓰면 정말 뭐 처맞고 못생겼다고 욕먹고 이런 건데 그걸 웃기게 한다라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거기에서 저도 그 장점을 배워야겠다고 생각했던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이영자 언니 예. 같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아, 둘 다 이상하죠? 분위기가 안 맞죠? 이 언니가 어머니가 생선 장사를 하셨는데 생선으로 맞았다는 얘기 했을 때 빵 터졌죠. 정말 십자가보다 더 웃긴 거예요. 생선으로 맞았대. 근데 사람 많은 그 시장바닥에서 그래도 덩치는 이렇고 그렇지만 대단히 소녀적인 분이시거든요. 여성적이고. 그런데 생선으로 등짝을 맞았으며 얼마나 우물감과 피창과 창피했겠어요. 친구들도 있었을 거고. 근데 그게 개그 소재화가 돼가지고 떼돈을 긁는다라는 게 어쨌건 그렇게 희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로 새로운 이야기도 나오고 뭔가 크리에이티브해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계속 사람을 꼬시는 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그건 사기입니다. 이분의 고민은 제일 핵심은 사기치고 다니시는 거예요. 인간관계 문제가 있으신 게 아니고 속이다 못해 아니면 자신의 어떤 문제 때문에 스스로가 불행해지고 주변이 불행해지는 게 아니고 주변을 유린하고 기만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있기 때문에 외로워진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얘기 드리는데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들으실 수 있는지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불쌍한 얘기에 여러분들도 동정하지 마시고 슬프다 얘기하지 마시고 뭐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아직도 나를 끌고 가는 뭐 아니에요 뭐 그런 거 없어. 어린 시절이고 나발이고 지금도 싫은 거고 그런데 이걸로 사람을 만나는데 스스로한테 기만하는 일을 자꾸 반복하신다면 외로워지실 겁니다. 구체적으로
고양이를 잃으신 부부는 정말 안타까워요. 못 찾으면 더 힘들겠죠. 앞에서 죽으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잃어버리면 못 잊을 것 같아요. 저 바다 안에 있으면 못 찾으면 못 잃을 것 같죠. 그 심정은 너무너무 이해가 가요. 저도 키운 입장에서. 뭐 사실 함께 있는 반려동물이 이렇게 사라졌다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고 슬픈데 왜 이 이야기가 지금의 긴 이야기를 끌고 왔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분은 어떤 일이 터져도 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차에 치여도 나란 인간은 그렇지. 남자친구랑 헤어져도 그래 나는 그렇지. 고양이를 잃어버려도 그래 나는 불행한 사람이지. 이게 아예 메인 테마 후크송이 됐어요. 이걸 다른 버전업을 하시지 않는다면 본인은 이걸 고민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를 즐기시는 걸 중단하시지 않으면 진정한 관계를 맺기 힘드실 겁니다. 어쩌면 진정한 관계가 필요한지도 의심스러워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이런 고민을 들으시거나 이러한 식으로 친구분들이 얘기를 하신다면 솔직히 들어주시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이분 너무 외로워서 자살할지도 몰라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런 이야기는 병을 옮깁니다. 마음을 무겁게 해요. 이 본의와 진의를 알 수 없는데 내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한다라는 거죠. 상담이나 고민은 타인을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거나 부담 주거나 슬프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같이 어떻게 풀어보자라는 사람들은 함께 할 수 있는데 나를 무작정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여러분들의 적입니다. 이런 분들은 내가 못 들어줘서 감당이 안 돼서 도망가면 또 다른 사람을 찾을 거예요. 또 그 사람이 지쳐 나가 떨어질 때쯤은 또 다른 사람을 찾겠죠. 결국 나의 한계만을 드러낼 뿐이에요. 자, 저는 이 사람을 상담하는 걸까요? 여러분을 상담하는 걸까요? 이 시점에서 그것이 궁금합니다. 아, 왜 그러냐면요. 사실은 상담이라는 건 상담하는 사람이 있고 내담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누군가 고민이 있어서 왔고 내가 전문가라서 답해준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동네에 있는 사람들 와서 얘기하고 뭐 여러 명이 얘기한다라는 이런 상황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들도 상담가이고 왜냐하면 여기에 이렇게 이 시간에 왔다라는 건 살면서 여러분들도 무수히 남의 얘기를 쳐듣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고 뭔가 이 소통을 하고 싶은데 어려움이 있거나 궁금한 게 있는 게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을 해결하는 척 하면서 여러분들이 피해할 적, 삼적이라고 해야 되나? 이 상담에 우리 고민을 대하는 자세에 대한 또는 고민이 아닌데 고민을 주는 주변 환경에 대한 적을 한번 설정해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무언가 이야기가 너무 그럴싸하고 너무 드라마틱하고 그리고 진정성을 느끼다 못해 내 마음까지 슬프고 힘들어지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감당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고민이 될 수 있어요. 이제 8시 51분인데요. 조금 5분만 쉬고 오셔가지고 그 다음 또 아주 대드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궁금하신 거 또 Q&A 받겠습니다. 벙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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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커원